이런 그 재방 어그 언덕 부부 수죠. 결혼 갈증이 이 방향이 다 틀려요. 이래 갈 때요. 이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향 다 마찬가지죠.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할 적에는 늘 자연을 생각하세요. 자연을. 산에 가면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방향 된거 하나도 없죠. 저건 전 다른 방향이에요. 그 글씨도 똑같습니다. 글씨도 늘 같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를 두고서 글씨를 써야 됩니다. 어떻게 변화시킬까?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되고. 그리고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뒤에 나왔을 때 어떻게 앞에 했는가하고 어떻게 또 차이점을 두겠다 하는 것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. 앞에는 약간 이쪽으로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만들었죠. 이거는 좀 각이 좀 적고 이게 약간 둥글게 했죠. 이런 것들을 참다 알고 글을 쓰려면은 이제 자꾸 그 예술에 가깝다는 것은 자연에 가깝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.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.